주먹 한 방 맞고 발키리 쓰고 전멸도 있습니다. 진짜 오면은 좋아요. 이거 좋죠? 잡고 오 잘 피했다. 진짜 빨리 어디로 왜 글로 돌아왔어요 진짜 언니. 그렇죠 잡았죠. 잡았습니다. 아, 신정님 왜 아래로 돌아가셨죠? 근데 얘까지 잡으면 근데 만화가 없어서 못 잡아. 만화가 없네요. 이거 전멸? 전멸이라도 뺐네요. 전멸 뺐네요 그래도. 이득 이득. 이득 이득 김이드. 예 좋습니다. 남자는 역시 3위일체죠. 일단은 광해건부터. 저도 제가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바텀 빼고는 괜찮습니다. 십자오도 킬 가져갔고 빅토르님도 잘해주고 계시고요. 방금 이제 블리츠가 무시한 거는 미니언 데미지나 어쨌든 코르키 순간 딜이 나오거든요. 저만까지 쓰면은 그렇죠. 순간 폭딜로 뭐 헛개수 한 잔하고 해야겠습니다. 헛개수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할인 챔프 코르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오늘 할인 챔프 블리츠 크랭크 아닙니다. 네. 11루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그냥 라인 빨리 밀고. 그렇죠. 지금 딱 11루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집에 가서. 왔네요. 이프가 나왔겠... 아니 뭐야. 피바람이 나왔네요. 블리츠 템을 일단 한번 딱 체크를 해가지고 가끔 이럴 때 이제 막 여신의 눈물이나 이런 거 가는 블리츠 있거든요. 용 앞에 핑화를 설치했네요. 네. 저 지워지고 용 앞 핑화. 빨리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벌써 루비시아석이 나왔어요 블리츠는. 지금 트페가 궁이 이제 또 슬슬 될 거고 짜오가 탑이기 때문에 지금 싸움은 아예 안 거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타워허그. 그리고 시아석이 나와서 이제 시아 싸움도 안 되고요. 그냥 타워허그 하면서 버티는 게. 니달리 오려고. 아 니달리 다시 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의 타워 버린 거. 이럴 때 이제 여기도 좀 와딩이 돼야지. 그렇죠. 용 쪽이 지워져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루트는, 올 수 있는 루트는 그래도 비추긴 비추네요. 아래쪽에 삼거리 있고, 네. 이쪽에 살짝 보여서. 근데 특패 때문에. 오! 닿네요, 이게. 예. 그러네요. 아슬아슬 했는데. 네. 항상 설마가 사람 잡는데. 블리치가 잘하는 건지. 네. 블리치가 잘하고 저희가 못하고.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른 쪽 라인은 탑이 가렌 위험한데? 어? 없는 척? 가렌 없는 척? 오 부시의 가렌. 모르나요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갔어요. 트패 궁 왔다가 갑오직께서 신지도 죽었다고. 그럼 죽는 거죠. 아 근데 템. 오 가렌 11. 아 랩 차이도 많이 났네요. 예 차이 많이 났네요. 뭐 지금 이럴 때 아니 궁이 있나요? 신지드가? 아니 아까 끝났어요 궁 쓰고. 아 근데 트패가 있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파밍해서. 그러니까 바텀을 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트패가 탑이랑 미드를 계속해서 괴롭혀주네요. 이거 신짜오까지 와야겠는데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저거. 트패를 노리면 되죠? 자 본인은 CS 챙기고요. 신지드 죽어라! 1킬 차이밖에 안 나서. 그쵸. 괜찮아요. 11위만 잘 한타 때 가렌이 물어준다면. 1킬 7데스인데 아마 알리 3데스에 제가 4데스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투표 잡았고요. 살 중이네요. 네. 스 미드로 가네요. 좋아요. 지금 분위기. 알리도 근데 판단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 어차피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쪽 봐주는 판단. 그렇게 이게 좀 재밌어요. 인강탄이랑 미사일 폭격 콤보로 CS 먹는 거. 왠지 재밌어요. 끌려갔네요. 어, 알리가 그래도 구해줬어요. 11루를 1대1로 만나도 제가 죽거든요? 왜냐면 11루가 궁 쓰면서 쫓아오면은. 그렇죠. 발키리로 거리 벌려도 지금 신발 차이도 입고서 죽는데. 11루가 탑이에요, 다행히. 빠르게 바텀을 밀면 되겠죠? 저, 투패, 투패. 아, 저거, 블리츠.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투패가 날아오면 역으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꽝. 오, 잘 타는데요? 근데 아직도 11을 타? 11을 탑 갔다가 죽을 기세? 어, 2대2? 중요한 게 트패거든요. 이거 트패랑 2대2도 질 것 같아요. 정글 트패랑 2대2도 질 것 같아서. 까불잖아요. 아, 가린. 어우, 더블 킬 나왔어요, 탑에서. 오케이. 아, 좋았는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알리님도 저처럼 엄청 쫄아있네요.
들이대지 못하래요. 와드. 게임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리가 일단 있으려면 좀 제 앞쪽에 있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죠. 알리는 끌려가도 사실은 절묘하게 제 뒤에 계셔가지고. 니달리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움직이니까 이거는 그냥 타워하고 해야겠네요. 네. 여기는 김소령 관제탑. 이거는 방 넘어오는 핵창을. 아 왔어요. 알리가 맞아요. 자 그리고 신짜오가 와서. 네, 확실히 이 라인 클리어는 빨라서 함부로 다이브는 할 수는 없어요 상대도. 네, 알리스타가 좀 체력이 많이 없네. 오. 미드 니달리라 창이 되게 아픕니다. 네. 신짜오 보여줬어요. 아, 와. 게다가 미드 빌렸고요. 고생을 많이 하네요. 이제야 내 엔진이 달아오르는군. 적은 전장의 화신. 아 시비르가 여기저기 전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일단 홀시오페 한번.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옆에 와 계십니다. 네. 도착하셨어요. 졸업식을 마치시고. 실패네요. 성공. 5골드. 네. 옆에서 지금 보통보통을 외치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아, 이거 알리스타가 한번 딱 해주면. 아, 원래는 11을 상대면은 주문보호막 빼는 인강탄 심리전막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제 마음을 쓰는데요. 예. 너무 아하이. 그래도 잘했어요 이거. 지금 좋았어요. 알리스타 이번에 좋았습니다. 볼드가 얼마 안 준 듯한 느낌인데? 아닌가? 좋습니다. 이번에 좋았어요. 아 근데 신지드가 지금 탑에서 아니 왠지 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달리 있어가지고. 오! 오! 이런 거 그냥 가서 그냥 신지드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탑 쪽에. 이거 그냥 그냥 알리님 그냥 가서 전멸로 그냥 전멸 있으실 텐데. 신지드 쪽 때문에 반쪽 못 빠져요. 우와 잡았어 바이킹 오히려 신지드가. 전멸이 신지드 와요! 신지드 와요! 신지드 와요! 발키리가 안 들어왔죠? 가렌 도와줘! 가렌! 신지드! 모커드 신지드는 신지드거든요. 아깝네요.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저 말을 아까 안 쓰고 그냥 아까 막 타먹으려고 저만 썼는데 저만 아껴 썼으면 신지드 잡았겠네. 와, 11 너무 세요. 11템 뭐죠? 피바라기의 유령무이. 그랩까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버티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공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닌탑을 가겠습니다. 닌자탑이 신지드 도깨비 아프긴 한데 어차피 그거 줄인다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닌자 신발은? 아니야 근데 천천히? 응. 그냥 어차피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서요. 네. 아, 예, 무슨 소리, 잘못 들었나요? 이거 닌자 신발 왜 안 산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군요. 370권이 왜 안 산 거야? 졸업식, 유대 이렇게 졸업식 빨리 끝나죠? 졸업식. 왜 안 산 건 설명을 해줘야지. 아, 제압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제를 잡았고. 너 당근. 뭘 왜 안 사? 그냥 안 샀어. 이따 살게. 깜빡했어. 너 당근 코스프레 하니? 이유가 있죠. 잠을 못 자서. 아직까지도 정신줄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 깜빡하고 돈이 다 되는지 모르고 네. 그것만 사고 이게 빨리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라인이 밀려 있어서 그럼 간 것 같네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 아니고 지금 그냥 정신이 없어서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받고 있죠. 이렇게 궁극으로 광행권 발동시키면서 사냥을 해도 템이 없으면 역시 데미지가 안 난다는 거. 네. 그래도 저 하얀색 고정 데미지는 계속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게 예, 약하죠. 마댐, 뭐 물댐, 고정피해 다양하니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양한 어떤 데미지의 맛을 뭐 꼭 세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데미지를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법피해, 물리피해, 게다가 고정피해까지 모든 피해란 피해는 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그렇죠. 코르키를 만나면 피해. 제 신지대가 없어서 4대5 싸움이긴 해요. 네. 아 사실 물리마법 데미지 피해보다 그래픽 사실 지금 신짜오 이 알리스타 그리고 이 누구죠? 빅토르로 이어지는 이 콤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꽝 붙었을 때 한 방은 신지드만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신지드가 아, 이제 내려오겠네요. 네. 슬슬 신지드가 옆구리에서 오면서 다 죽는 사이즈였다. 알리스타나 이럴 때 신짜오가 한번 이니시에이팅 제대로 딱 걸어서 시너지가 나면 지금 이거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뭐, 도망가다 가졌습니다. 이거 붙어야 돼요 그냥. 잘 붙어서 알리사가 그래도 구해주러 오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아, 데미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점화가 지금 써도 못 잡는 상황이라 다음 밝힐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죠. 오, 다행이네요. 오, 유치하스가 투처합니다. 없는 척. 가서 잡을까요? 옵니다. 어, 찾았어. 뭐, 니달리 온 것 같은데 획창? 뿅. 정신승리. 헐. 잡아볼까 신지드? 미사일 그래도 7개나 있어서 포켓으로 점화까지 있잖아요. 해볼만 하는 건데. 근데 도망갈 것 같네요. 빠르게. 어허. 니달리. 와드가 있나 보네요. 어허. 앞발키리. 저 앞발키리. 신지드. 점화 Q, W, E, 블리츠가 와가지고 R, 지금 F 옆구리 블리츠 왔습니다. 진짜 약하네요 저. 그걸 이제 깨달으셨나요? 인강타 실패. 네 바보죠. 바보 티패.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 우와 니다이 여러분 오늘 아리나 아니지만 믿은 날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럼요. 믿은 날이 진짜 자주 보여요. 저도 어제 3연패 랭게임 했는데 아 방금은 창을 피한다는 무빙을 했는데 뒤로 피해서 데미지를 더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가야지. 3연패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니달리가 지금 템이 와 라바돈의 죽음 문자 나왔군요. 네, 무라마나 나오면은 네, 무라마나는 뭐 금방 나오죠. 니달리는 평타도 아파지거든요. 어, 투패가 정글인데 팀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심지어는 연운화 트인데도 딜이 안 박히고 제가 여러분들 해피머니 현재 이벤트 중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RP 충전하면 자동 응모돼서 한 분께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100분께 해피머니 캐시 만원 선물로 드려요. 더블 스코어네요. 동수 스코어보단 낫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할이네요. 할이 아 지금 사실 UFO 코르키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코르키를. 그죠? 그렇죠. 네, 할인을 했다는 건 어머야 우와 두 대 맞으면 죽네요. 네. 닌자 신발 갔는데도 닌자 신발이고 뭐고 지금 마뎀이라서 그렇죠. 도란검의 흡혈인데도 와 저 흡혈하려면 한 100대 때리면 흡혈하고 한 대 맞으면 원상복귀. 오 그래도 도로가 세긴 세네. 저희 길드원입니다. 정말요? 네. 마계촌 길드. 아 마계촌. 알겠습니다. 3일째 싸진 쌓였어요. 샀네요. 샀어요 3일째. 드디어 여러분. 오. 슈팅 게임. 상대 포킹이 지금 너무 좋아요. 11을 투패 니달리 피하는데 지금 이거 컨트롤 연습하기 되게 좋네요. 체력 보세요. 네. 컨트롤 연습하세요 빨리. 컨트롤 오케이. 아이고 실패. 집 가야 되고요. 3일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오 피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오. 집 갔다가. 그렇죠. 살 게 없네요. 예, 살 거 없죠. 와드라도 사시는 게. 벽뒤에 와드라도 몇 개 박아놓으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보고 피할까, 피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걔면 보고 죽는 게 멋있겠죠. 보고. 오, 와드 설치해 주네요. 알리스타가 다행히. 와, 이렇게 포킹이랑 맞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은 앞에서 확 들이대줄 수 있는, 물 수 있는 챔프가 없어서. 체력이 반 조금 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얼마나 나올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가 없네요. 바깥 공기 냄새 좀 맡아볼까요? 이니시를 걸 수가 없네요. 네. 신짜오가 딱 들이대기에도 지금 맞고 시작해서. 아, 좋네요. 확실히 흡혈룬이라 진짜 흡혈 좋다. 방어가 마이너스 10까지 갔죠, 마방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게틀링건으로. 그렇죠. 게틀링건 쓰면은 상대 마법, 그냥 방어력을 네. 낮춥니다. 마이너스까지 가요. 방어력을 깎아요. 네, 0 이하로 못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특패공. 여긴 안 오겠죠? 이거 바론 잡다가 바론... 올 수 있는 사이즈라서 11이 있으니까. 오! 미안해요. 자. 자. 야, 잡았다. 이건 잡아야지. 우리 그렇죠. 전멸점화 다 썼어요. 플러스 500. 잡을 수 있어. 못 잡고. 못 잡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 따라가도 못 잡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사실은 게임은 몰라요. 그렇죠? LOL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성장하다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같이 봐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안 좋은 포지션으로 따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더 그만 쫓아가야죠. 그렇죠? 그래. 진짜 조심. 이거 먼저 들이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누구라도 묶이는데. 알리스타 그냥 들이대야 돼요. 그렇죠. 세 명 띄우고. 그렇죠. 아, 하지만. 신들 때문에. 아무도 봐주지 않네요.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군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쟤 못 쫓아오죠. 미달리가 없는 싸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에는 내 저거. 가렌도 죽고. 빅토르도 위험하고. 네. 이제는 최후의 속삭임을. 최후네요, 정말. 한번 속삭여 주세요. 가서. 고생하세요. 슈팅 게임.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군이 당했습니다. 초반에 접착해서 한 번은 피할 수 있거든요.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고. 알리스 한 번 더 맞으면 죽죠? 전 어차피 맞아서 원콤이 안 나니까. 신지도 오네요. 뒤집어지겠는데? 뒤집어도 되는데. 오, 진짜. 오, 마이 갓! 진짜 아프다. 창이야, 진짜 핵폭탄인데요, 저거? 이럴 때 흡혈룬이 도움이 되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최후 속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방어를 위해서는 역시 민병대만 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민병대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체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충전이 되죠. 패트. 알리스타. 미달리 체크하고요. 어, 저거, 아, 신지도 못 잡았어요. 잡았다. 오, 이거 승리했다. 미달리가 옆에 있는데, 미달리가 병 넘어왔거든요, 지금. 니들 집에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오. 미달리는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설프게 쫓아. 차라리 가렌 쪽을, 가렌 지금 혼자 고군부터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게 못 잡는 구도라서. 창거리 안 주면서 집중 노리고 있는 미달리가. 여기는 김소령. 별. 안 좋은데요 이거? 예, 죽을 것 같아요. 발길 없잖아요. 엔진 창. 저게.
니달 역시 빠르네요. 예, 니달리는 날속도 많이 갔는데. 오. 아~ 하나씩 잡긴 잡겠는데 못 잡아요. 힐이 너무 세가지고. 아, 잡았어. 무조한석 어시 없네요. 빅토리도 세긴 세요 지금. 근데 지금 빅토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죠? 오. 11호 너무 세운데 이거 원코 만나면은. 11호가 가렌한테 좋아요. 주문 보호막이 잡았다. 그래도. 오. 플래시 잡겠네요. 스피 등장. 알리 누리고 오히려 이거 그랩이 있어서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가렌이 워낙 이거는 세서 학살중입니다. 굿. 신지도 왔네요. 옵저버신가요? 생각해보니까 네. 잘 버틴다. 신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그럼요. 아, 살려줬어요. 빅토르가. 점화 있어요? 아, 근데 점화를 지금 쓸 수가 없어서. 네, 어차피 있다 보니까. 혼자 너무 쫓아간 감이 있는데. 남겼죠? 이러면 가서. 이러면 점화 써요. 점화 써야죠, 이러면. 잡았네요. 빠세. 좋습니다. 투표 무서우니까 빨리 빠지고요. 많이 따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네, 따라왔어요. 10킬 차였는데 9킬 차예요. 상대 아까 던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제대로 했으면 아까 졌을 텐데 상대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되게 많이 즐기고 있어요. 네. 너 장난감 삼아. 이따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예. 네. 최애 속상임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갔는데 한 발 한 발 지금. 급하면 체합니다. 마치 우물물에 나뭇잎을 한 장 띄우듯이. 그렇죠. 차근차근. 빅토르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세거든요. 근데 템이 이러다 최후 속상 나오고 어찌어찌 나와서 어찌어찌 되면은 어찌어찌 이길 수 있어요. 아직 니달리가 아프긴 한데 니달리가 지금 한번 던지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와딩을 좀 이런 데를 쫙 해야 돼요. 그렇죠.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짜오가 네. 신짜오 알리가 붙으면 일단 어쨌든 뭐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지드나 누가 한 명이 분명히 빠지는 타이밍이 계속 있거든요. 그때 다섯 명이 뭉쳐서 신짜오가 느려지게 만들고 알리가 하는 사이에 가렌이 달라붙고 뒤에서 빅토리 딜 넣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는 신지드한테 물려서 죽고 가렌이 나머지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빅토르랑 미드 쪽. 억제기가 곧. 억제기 재생서까지 버텼어요, 일단. 신지네요. 잡히진 않아요. 이럴 때 생존기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발출이 있는 게. 자, 바텀 쪽. 탑이고요. 재생서 됐어요. 넘겨줘도 일단은 원컴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갈 순 없죠. 어차피 제가 민병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이 서로 체력 빼놓고. 최유속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들어간 데미지가 아까와는 비슷합니다. 네, 탑 밀렸고 바텀도 이제 밀리겠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변수 하나 줄였습니다. 스톰이 너무 세네요. 근데 신지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지금 무적은 아니에요. 아, 신지드가 알겠습니다. 그 뭐야 반 딜이에요. 라일라이 쪽. 근데 그 사이에 11위가 다 끝냈네요. 가렌밖에 없어요, 맞아도 캐릭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못 잡으면 이제 게임은 지기 때문에.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정렬이었어서. 가렌! 짱짱맨! 돌고 탑플레임! 잡았다. 아, 못 잡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지고 못 잡았어요, 신지드. 오히려, 같이 앞에 따라갈 걸 그랬네요. 뒤쪽을 못 봤네요, 제가 미니맵을. 같이 따라갔으면 차라리 11을 같이 죽이는 거였는데. 가렌이 정말 센데. 아, 니가 이렇게 나와서 참.
와, 태국인 능력 체력차는 거 보세요. 승자호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라인은 못 잡죠. 아, 못 잡았어요. 이거 니나리 못 잡죠. 오히려 특패 등장. 근데 가렌 등장. 특패 전사. 가렌 짱짱맨. 오. 이렇게 됐으면 원투. 와, 잘 땡겼다. 힐. 이야, 디달리. 이렇게 됐으면은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무한의 대검을 갑니다. 자, 후반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도모하기 위해서. 저도 도전 막았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먹을 민영이 많잖아요. 그렇죠. 민영이 많기 때문에 사먹쟁이는 축복이죠. 이 민영 후리자. 못 잡아요. 신지도에 상대할 때는 대신 이제 쿨링 쿨만 딱 계산하시면 섣불리 발키리 쓰면 어차피 도망 못 가고 죽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오는 거 뭐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차 한번 맞아줄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방에 좋을까요? 아니요, 한 방은 아닐 것 같고. 경기는 마무리되네요. 썰이 쳤네요 적팀이. 승리!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최후의 국사님을 뽑자 적서렌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얘도 구매 안 하실 겁니까? 적을 서렌치게 만드는, 그렇죠, UFO 코르키 지금 할인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서 샤워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농락을 냄새나네요 정말. 능욕 당했지만 어쨌든 승리한 쪽은 빅돌이라는 거. 그렇죠. 명예로운 적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첫승 IP까지 받았어요. 추가 IP까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쿠르키 할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 재밌으시죠? 직접 당하면 더 빅돌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쿠르키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2부에는 홀스 카시오페아, 저 이거 꼭 보고 싶습니다. 홀스 카시오페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당근의 아무무던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뿅!